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제 채널에서 인기 짱짱 많은 구데타마 디저트,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디저트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구데타마가 도대체 뭐가 귀엽단 거지? 이랬었는데 이게 볼매네요, 볼매. 이제는 구데타마만 보면 웃음이 나와 죽겠어요. 오늘 노우븐 디저트, 맛있는 푸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탕탕 쿠킹 시작! 슉! 오늘의 재료, 제가 앞에서 재밌게 만들어 볼 거라고 했잖아요. 초콜릿 달걀 속에 푸딩을 채워 볼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구데타마 흰자는 우유 푸딩을, 그리고 구데타마 노른자는 커스터드 크림으로. 먼저 우유 푸딩 재료예요. 우유와 휘핑크림, 우유와 똑같은 동물성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설탕, 판 젤라틴, 그리고 여긴 커스터드 푸딩 재료. 우유와 박력분, 설탕, 달걀 노른자, 그리고 이건 생략 가능하지만 노란색 색소를 커스터드 크림에 더 타줘서 구데타마 색으로 좀 더 맞춰볼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드 푸딩을 이 방구 몰드에다가 채워줄 거예요. 몰드가 없으신 분들은 작은 종지? 그런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밑이 둥근 그릇. 달걀 초콜릿을 만들 거니까 흰색 코팅용 초콜릿도 준비해봤고요. 구데타마 눈과 입을 그려줄 다크 초콜릿. 그리고 달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풍선을 사용해볼 거예요. 풍선은 깨끗이 씻어뒀습니다. 거품기나 핸드믹서, 주걱, 체망, 믹싱볼. 그럼 시작! 커스터드 푸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완전 초간단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 있는 용기에다가 노른자와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우유는 반만 넣어준 뒤 다시 잘 섞어주고요. 박력분 넣고 섞다가 나머지 우유도 투하! 위생랩을 덮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줍니다. 30초 돌린 뒤 잘 저어주고요. 다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줄게요. 판 젤라틴은 차가운 물에 불려준 뒤 물기를 꼭 짜서 넣어주고요. 잘 섞어주세요. 부드러운 푸딩 식감을 위해 체망에 한번 걸러줄게요. 그리고 반구 몰드에 채운 뒤 냉장실에서 굳혀줄게요. 달걀 초콜릿 만들기. 종이컵을 이렇게 잘라서 풍선 꼭지를 잡고 끼워주세요. 녹인 화이트 초콜릿에 풍덩. 그리고 조심히 수직으로 들어올려 휘리릭. 꼭지를 잡은 채로 바닥에 조심히 세워놔 주세요. 한 겹 씌운 초콜릿이 다 굳으면 한 번 더 코팅해 주세요.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저는 세 번 코팅해 줬어요. 초콜릿은 실온에서 굳혀줄 거예요. 냉장실에서 굳히면 급속한 온도 변화로 쉽게 녹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이 아주 잘 굳었네요. 칼로 조심히 종이컵 입구 부분을 슥슥 도려내면 종이컵이 아주 잘 분리될 거예요. 가위로 풍선을 터뜨려서 조심히 풍선을 제거해주세요. 깨진 달걀처럼 표현할 건데요,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깨진 달걀 모양으로 긁어주고 칼을 불에 5초간 앞뒤로 달궈서 조심히 그 모양대로 녹여줍니다. 짜잔! 자, 이렇게 깨진 달걀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쏙! 쏙! 여기 밑에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를 초콜릿으로 다시 메꿔줄 건데요, 평평하게 세울 수 있기 위해
좀 녹여준 다음에 초콜릿을 바로 치워주도록 할게요. 밑이 울퉁불퉁하니까. 자, 바로 이어서 맛있는 우유 푸딩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판 젤라틴은 차가운 물에 담궈서 충분히 불려줄게요. 그리고 냄비에 우유, 휘핑크림, 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끓여줄게요. 겉면에 기포가 짜글짜글 올라오면 불에서 내려주고요. 붓기 쉬운 용기로 옮겨 담아줄게요. 불린 판 젤라틴은 물기를 꼭 짜서 투하! 잘 녹여준 뒤 충분히 식혀줄게요. 자, 이제 다 식은 우유 푸딩을 달걀 초콜릿에 채워줍시다. 그리고 냉장실에 둬서 굳혀줄게요. 커스터드 푸딩도 아주 잘 굳었네요. 몰드에서 하나씩 빼내줄게요. 지금은 냉장실에서 갓건에 찬기가 있기 때문에 좀 탱탱한 편인데요. 찬기가 빠지면 진짜 말캉말캉해질 거예요. 자, 다 끝나갑니다. 구데타마 얼굴을 그려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구데타마 얼굴 많이 나올 거예요. 녹인 다크 초콜릿을 파이핑백에 넣어 예쁘게 그려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굳은 우유 푸딩에 노른자를 빠뜨려주세요. 짜잔! 달걀 속 구데타마 푸딩! 완성! 지금은 꼭꼭 숨어서 안 보이죠? 예전에 만들었던 구데타마 슬라임 볼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먹을 수 있는 장난감 같은 류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디저트 일종이네요. 이렇게 달걀을 열어보면 짜잔! 우와, 구데타마가 춤춰. 우유 푸딩이 정말 부드러워서 쿠데타마가 막 춤을 추네요. 이런 출렁이는 맛이 있어야죠, 그쵸? 우선 우유 푸딩 먼저 먹어볼게요. 오, 진짜 이거 반숙 계란 같아요, 반숙. 출렁출렁출렁출렁. 대박! 진짜 부드러워. 연유 맛 같은데요, 연유 맛. 그럼 커스터드 푸딩. 이 우유 푸딩이 너무 부드러워서 커스터드 푸딩을 푸는 순간 그냥 잠겨버리네요. 어쨌든 노른자도 먹어볼게요. 노른자. 제가 이걸 먹어보면서 지금 딱 느껴진 게 뭐냐면요. 맛도 맛이지만 식감이 정말 짱이네요. 식감이 진짜 흰자와 노른자 같아요. 그러니까 반숙 상태. 반숙하면 왜 흰자도 좀 약간 뭐랄까 되게 부드럽고 노른자도 조금 쫀득하면서 부드럽잖아요. 진짜 딱 식감이 딱 맞네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제 푸딩을 다 먹고 이제 바닥이 보이는 순간 초콜릿을 먹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구데타마 디저트 연구하는 건 진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사랑을 듬뿍듬뿍 주신다면 제가 또 열정을 다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달걀 속 구데타마 푸딩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